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문명이 뭐 극도로 발달한 지금에 있어서 왜 우리 동양 철학이 부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대라는 게 되게 뭐 좀 17세기 정도 잡아도 벌써 뭐 한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3,400년 지났습니다만은 뭐 근대는 거의 서양의 문명이 인류 문명을 주도해 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죠. 과학기술 문명이 주도를 해서 상당히 과학기술의 혜택을 인류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 생활의 전체 성에서는 말이죠. 어떤 균형감,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문제라든지 인간과 기술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절에 죽음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뭐 무의 자연이라고 해서 동양의 철학을 대표하는 겁니다만은 그 동양의 도학 사상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실 인간이 자연적 존재적이죠. 인간도 자연이에요, 사실은. 인간도 자연인데 문명을 만들고부터 인간이 흔히 말이죠. 우리도 착각을 하는데 마치 자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문명을 우리가 도출했어요. 문명이라는 게 뭐 문화이기도 하고 또 뭐 기술도 되잖아요. 문화 플러스 뭐 기술이라 그럽시다. 그래서 문명을 도출했는데 자연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가 자연을 되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말하자면 동양학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과학기술 문명 이전에 뭐 동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과학기술에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은 이제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란 게 일종의 아무런 행위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과 이제 공존한다는 얘기죠. 자연은.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자연을 공존해야 되죠. 왜? 인간이 자연적 존재니까 그 기반이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배반할 정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마다. 근데 그게 지금 균형을 상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각성 말이죠. 자연과학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학을 새롭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게 동양이죠. 동양이고 특히 뭐 한자 문명권에 속합니다. 한자 문명권에 속하는 우리가 우리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자적인 사고, 한자 문화권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거기에 더하여 우리 한글 문화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전통, 이런 걸 이제 같이 융합해가지고, 또 서양 문명을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우리 철학을 해야 되는데, 이 철학함이 뭐냐 했을 때, 철학함이란 자신이 사는 땅에서 그 전통을 기초로, 전통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건 곤란하죠. 전통을 기초로 외래의 철학을 도입하여 토착화 체질화 함으로써 자신의 주체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정립이라는데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립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은데 동서 철학을 많이 외우고 말이죠. 그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그냥 외우고 말이죠. 그대로 입력해 가지고 하면 그게 철학하는 줄 알아요. 그건 절대 철학하는 게 아니죠. 철학 공부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 누군가는 자기 철학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서. 최소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 말로서 또는 또 한글로서 우리 철학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공부는 많이 하는데
쓰진 않고 매일 옛날 경전 갖고 하고 계속 재해석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기존의 고전을 재해석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재해석을 하면 반드시 그 시대 정신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고전을 해석하는 것도 물론 새로운 정신을 그와 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써야 된다고 하죠. 지금의 입장에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일 그 남의 철학이나 또 고전만을 들먹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고전 전통을 존중하되 자기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안 쓰면 철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시인들도 그러죠. 시를 안 쓰면 시가 없는 거죠. 철학을 안 쓰면 철학이 없는데 마치 쓰지 않으면서 어디 철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사람들이 철학 다 해놓은 것처럼, 서양 사람이 철학 다 해놓은 것처럼 매일 그것만 떠들죠, 그죠? 절대 철학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그게 일종의 착각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철학함이란 것은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동서고금의 철학을 뭐 흔히 말하는 온고지신이죠. 법고창신, 온고지신 하면서 오늘 철학을 새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늘의 철학에는 오늘의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 오늘의 문제가 없는 철학은 곤란하죠. 철학이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오늘의 문제를 내포한,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을 내포한 스스로의 철학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뭐 어떤 뭐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그런 것이 파편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란 것은 뭔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뭐 우주관이 있다든지 인생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뭐 철학 체계라 말할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이제 철학 체계를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첫째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철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능력을 갖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부지런해야 돼. 써야 되는데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과 쓰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본 사람은 노동을 해야 돼요. 철학하는 것도 노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철학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공연부를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노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철학적 노동이죠. 그런 걸 한 사람이 이제 나와야 철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토착 언어, 자국어, 우리가 뜹니다 한자어 또 한글어를 가지고 철학의 세계 철학의 보편성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철학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세계적 지평이 어디쯤 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자기 그 철학이 내 자기의 철학이 이제 세계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중국이나 서양에서도 받아들여가, 아이고, 뭐 철학, 한국에서 나온 철학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국에 유학도 오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철학이 있다면 반드시 중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오지 않는 정도 같으면 그 철학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본이 되게 뭐 20세기 초에 벌써 일본 철학, 니시다 기타로가 만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 그분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 성립되었고 그 전통이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옵니다. 유럽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 뭐 우리 철학 배우기 위해서 유학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유학만 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철학한다는 게 참 어렵고 시대 정신을 포함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우리가 동양 정신, 동양의 그 문화적 자산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사실은 근대의 이제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앞세운 이제 소위 그 구미, 유럽과 미국에서 동양을 이제 침략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거대한 중국도 뭐 하루아침에 이제 날아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동양학은 역시 그 도덕학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덕학이 서양의 과학기술한테 진 거죠. 간단히 말하면.
전쟁하는데 도둑 내세우고 전쟁하는 거하고 총이나 대포를 갖고 전쟁하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이나 대포가 이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 총이나 대포가 상징하는 과학기술 문명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유리하기만 하느냐. 이게 다시 이제 반성해야 될 시점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서양 철학에도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은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 서양 철학을 싸잡아 볼 힘이 있어야 돼요. 매일 뭐 분석해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비교하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철학을 못 만들어요. 서양 철학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생명보다는 확실히 이용의 관점이 말이에요. 이용. 자연이 생명 아닙니까? 자연이 생명인데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느냐에는 탁월해. 이용에는 뭐 탁월한 게 서양 철학입니다. 동양도 물론 자연을 이용하고 살았지만은 역시 그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게 서양이 이제 압도한 문명이죠. 그래서 그 이용에는 강점이 있는데 역시 그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약하단 말이에요. 뭔가 약해. 그래서 그러한 동양의 그 도학적 전통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근대 과학기술 문명과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인류 문명을 이제 재창조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양 철학은 이데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성주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데 그 이성주의라는 게 오늘날 과학기술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성이 뭐냐 했을 때 과학기술이다 이러면 정답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물론 뭐 칸트의 도덕철학 같은 것도 중간에 있지만 그건 다 일종의 경과 과정이에요. 경과 과정. 그래서 그 딱히 이제 드러나죠. 그 과학기술이란 게 이용이죠 결국. 그러나 세계를 과학기술 과학기술 체계라는 것은 뭐 기계로 환원시키는 결국은 세계를 기계로 환원시키는 게 과학기술 문명입니다. 인간에게 편리는 좋지만은 역시 자연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속에 자연을 배반하는 어떤 그 요소가 숨어 있죠. 그래서 세계를 기계로 환원시키는 결국 이제 유물론과 산업과학기술주의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일종의 물신숭배라. 과거에 그 서양의 그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원시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제 원시 부족을 이제 그 조사하러 갔을 때 그들이 막 절을 하고 뭐 산천에 절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물신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게 물신숭배가 아니야. 그건 자연숭배야, 자연숭배. 근데 그 과학기술 문명이야말로 물신숭배라.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그 막스의 그 소위 막시즘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관념적 유물론이다. 그건 우리 유물론이라 그랬는데 관념적 유물론이라면 유물론을 실천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과학기술주의가 좋은 것만 지금 알고 이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과학기술이 아니면 인간이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과학에 호소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계속 이제 자연을 이용하는 건 확대하는데 자연과 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거는 사유를 안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뭐 쉽게 말하면 뭐 보복이라 할 수도 있고 배반 당할 수 있죠. 왜? 인간의 몸은 이거 자연이거든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내 몸은 자연이에요. 내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 부분적으로 뭐 기계적 부품처럼 이제 그 교체하고 이래서 도움을 받는 거는 맞아요. 우리 몸이 이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이제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건 좋습니다만은 이 몸 자체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지금도 뭐 세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그 분열하고 있잖아요. 그 세포 분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인데 마치 그게 기계인 것처럼 이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이거죠. 동양은 뭐 흔히 음양사상이 그 대표가 되는데 동양의 음양이라는 건 서양에서는 이게 전기 전자가 됐어요. 전기 전자도 사실 음양적 그 하나의 그 패턴과 같아요. 같은데 이용을 바로 할 수 있죠. 전기전자는 오늘날 뭐 우리가 전기전자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용을 바로 할 수 있는 음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기 전자로 이루어진 기계 그 AI 그 기계라는 장치를 전부 이진법입니다. 이진법으로 변했어요. 음양과 이진법은 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가 비슷한 곳이 있어요. 일종의 닮은 꼴이 있는데 서양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동양이 많이 그걸 배웠죠. 그것도 배워야 돼요. 사실은 많이 배웠는데 지금 많이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전기전자 이진법 이거로서만 인간이 문명을 이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동양의 예를 들면 뭐 주역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하나의 그 안에 패러다임 같은 것도 서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양의 변화는 서양에서는 좌표 변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변수란 것은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라 볼 수 있어요. 좌표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바로 그 요즘 좌표 아닙니까? 그 뭐 이 AI라는 게 거의 그 대표적인 과학 기술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인데 그 이 전부 그 이제 X축, Y축으로 해서 이 운동의 양을 계산하고 이래서 전부 다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서양에서는 변수가 돼버렸어. 변수가. 그래서 이게 과학으로 변했다는 건데 결국 다시 말하면 서양은 자연을 이용하는 데는 탁월했는데 자연이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뭔가 지금 약해요. 일부 학자들은 뭐 오히려 서양이 과학 기술 가지고 자연도 회복시키고 뭐 어떤 경우에는 서양이 또 자연도 잘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깔린 근본 사상은 이제 이용주의이기 때문에 근본은 이제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뭐 복원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황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서양의 그 이용의 학문, 이용후생을 배운 거는 좋았는데 다시 이제 이용후생이 아니라 동양의 이제 도학 사상 우리가 회복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어떤 제3의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해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서양은 이용이다 말이에요. 생명보다는 이용이야. 동양은 아직 그래도 이용보다는 생명 사상이 있어요. 동양도 뭐 지금 거의 동서양이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서양화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고전들을 잘 살펴보면 역시 그 이 도학의 무의자연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기술주의에 대해서 동양의 이제 도덕주의 이것도 뭐 옛날 도덕을 그냥 따라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도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강오륜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도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전기전자는 이제 음양사상 주역인데 역시 그 전기전자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주 전체가 음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서양은 기계가 중심이에요. 기계. 물신숭배죠. 동양은 역시 기운생동을 중시하잖아. 이게 자연이죠. 그래서 동양이 갖고 있는, 그래도 서양보다는 더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미래 문명을 이제 만들어갈 때 인류에게 제3의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양은 뭐 개인을 기초로 뭐 자유와 평등 주장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동양이 갖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게 이제 그 한때는 말이죠. 뭐 지금은 개인주의에서 가정이 지금 거의 다 파괴됐잖아요. 가정이 없어요, 사실은. 있는 척하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가정이라는 게 뭔가를 해보게 되고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있고 그 부모와 자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생명. 거기 자식을 낳으면 생명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또 거기 도덕이 있고 이래서 소박하게 사는 거라면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소박한 장소거든요. 너무 이제 그 인류 문명이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냥 파괴하고 말이죠. 지금 가정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 가정주의라기보다는 가정을 찾아가지고 어떤 삶의 그 소박함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양의 뭐
공자님의 인사상 같은 것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죠. 옛날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와 이성의 그 서양이 갖고 있는 기독교와 이성의 초월주의와 본질주의는 동일성의 논리에서 자연을 배반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 존재의 진면목을 잃게 하였다. 간단히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서양 문명과 철학은 지금 추상과 기계에 빠졌단 말이죠. 서양 문명은 기계주의적 환원에 빠져 스스로를 기계로 착각하고 있다. 저도 어떨 때 가만 생각하면 내가 아침에 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이게 스케줄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대로 이래 가다 보면 괜히 바빠요. 괜히. 그래서 뭐 거꾸로 말하면 시계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막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장래에는 말 이럴 겁니다. 아마 그 자가용을 몰고 가면 그 입력을 딱 해놓으면 AI라는 뭐 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비서가 있어가지고 아이 주인님 말이죠. 오늘 뭐 몇 시부터 계속 가는 동안에 계속 스케줄을 막 이야기하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 스케줄 듣다 말이 혼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 저는 뭐 그렇게 바로 이제 목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은 기계를 이용할 때 기계인 거지 기계에 점령당하면 기계가 아니죠. 인간이 거꾸로 이제 기계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도학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제가 뭐 도학을 이야기한다고 옛날 뭐 무슨 뭐 노자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배경으로 우리가 현대 문명을 재해석하고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명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균형을 찾자는 그런 뜻에서 이제 동양의 도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지금 그 과학 기술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아니면 말이죠. 뭐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뭐 생산을 너무 과잉을 해가지고 자연을 황폐화하면서 과잉 생산하는데 그게 과잉 생산이 뭡니까? 과잉 쓰레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 되면 결국 자연의 밸런스를 잃는단 말이야. 굉장히 인간의 위기로 오죠. 제가 이제 그 인류학 중에서도 에칼라지를 좀 중시하는 인류학자인데 우리가 그 에칼라지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 게 많아요. 자연은 말이죠. 흔히 말하자면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우리 인간의 눈, 이 인간의 권력의 눈으로 봤을 때 약육강식이야. 인간은 자연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강한 짐승이나 약한 짐승이나 뭐서 풀이나 이게 다 지대로 자기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한쪽이 완전 원사이드로 억세지 않아요. 원사이드로 억누르거나 지배하지 않는다고요. 적절한 선에서 자기 종의 인구를 조절하고 적절한 그 어떤 오고감이 있단 말이에요. 왕래. 그게 이제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자연은 이미 인간이 잃고 있는 뭐 균형이나 중용이나 자연 중용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자연이.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약육강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권력적으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자연은 권력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자연은 균형을 잘 잡고 있었는데 인간이 들어서 자연의 균형을 파괴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여러 고전이 많고 뭐 문명의 어떤 지식 체계가 많잖아요. 지금 뭐 모든 지식이 일종의 뭐 정보화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인간 이전에 만들어진 자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양의 도학이 저는 부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그 도학 정신의 부활을 서양 기계 문명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